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사람 좋은 것도 정도껏 해. 기사 써준다고 자꾸 공짜로 뭘 달라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났어. 기레기라고 생각했지 지금, 그지? 와, 내가 진짜 할 말은 많은데 내가 할 말이 없다.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. 죄송합니다, 기자님.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. 우리 아내랑 아는 사이인 줄 알았다면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렸을 텐데. 와, 진짜? 야,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? 어? 사람 뒤통수를 쳐? 그냥 죽여. 어? 자, 죽여. 죽여. 죽여봐! 나 대한민국 기자야. 총구석 동네 이장하고는 이슈의 차원이 다르다고. 못 죽여. 경찰이 널 찾고 있어. 경찰이 날? 왜? 자세한 건 잘 몰라.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야 돼. 머리 정리하고 손목에 묻은 피도 닦고. 야,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세가 역전됐다 이 말이지. 응? 야, 내가 왜 네가 시킨 대로 해야 되냐? 너 그새 잊은 모양인데 너 방금까지 나 죽이려고 했어. 이 사이코패스 새끼야. 일단 예의 바르고 진정성 넘치는 사과부터 내가 좀 듣고 싶은데. 시간 없어. 내가 지금 경찰서 가면 널 깜빵에 쳐넣을 에피소드가 막 튀어나올 것 같거든? 그 캠코더 재밌더라.